역마사를 제가 생일로 딱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음력생일 기준이고요. 음력생일 기준으로 내 사주에 역마살이 있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지난 영상에서 우리 역마살 확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한 두석 달 전에 기억이 나네요. 간단하게 네네네. 해드렸던 게. 네. 그래서 이 역마살을 확인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그럼 이 활용법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네. 좀 100% 활용법 알려주세요. 자, 일단은 역마살이라고 하는 게 뭔가 살펴드리자면은 하늘도령이 매주 화, 수, 목, 금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이렇게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요. 단점 한 세 가지 정도 추려드리자면 가장 큰 첫 번째 단점은 이동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의 이동이라든지 직업자리에 대한 이동이라든지 거주지에 대한 이동이 많기 때문에 삶의 전체적인 전반에 있어가지고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은 좀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좀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뒷심이 조금 부족하고 지구력이 약해서 일을 마무리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한 가지를 깊이 있게 하는 뭐 그런 우리 공무원 공부라든지 국가고시 공부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10년 정도의 경력을 쌓아야 되는 일들 뭐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반면에 말해서 장점도 굉장히 뚜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여러 가지 이동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식견이 높아요. 아는 지식이 많은 거죠.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식견이 굉장히 넓다. 두루두루 넓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이동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맨날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생활형, 생활력이 강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역마살이 심하신 분들이. 그리고 세 번째 그런 또 장점은 뭐냐면은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조금 할 줄 알고 저것도 조금 할 줄 알고 굉장히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역마살을 제가 생일로 딱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음력생일 기준이고요. 음력생일 기준으로 내 사주에 역마살이 있는 분들은 음력 1월, 4월, 7월, 10월에 해당하는 분들은 역마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력 1월이 생일이신 분들은요. 자, 요 역마살은 굉장히 인덕이 높은 역마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요. 나를 가만두진 않습니다. 이쪽에서 부르고 저쪽에서 부르고 여기서 부르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굉장히 덕을 많이 볼 수 있는 역마살입니다. 단점은 뭐냐면요. 내 삶에 있어가지고 일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기도 끌려가야 되고 저기도 끌려가야 되고 이런 이제 형태가 나타나고 계획적으로 뭔가 실행을 하기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주변에 인덕을 많이 봐야 되는 이제 역마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도 좀 끌려다니는 거고 저 사람한테도 좀 끌려다닐 수도 있고 요 사람한테도 끌려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력 1월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인연을 굉장히 잘 만나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역마살은요. 음력 4월에 해당하는 역마살입니다. 자, 음력 4월에 해당하는 역마살을 가지신 분들은 주변에 굉장히 사랑을 받는 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이제 서비스 관련 일을 하거나 남들 앞에 뭔가 이렇게 노출이 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며주고 치장하고 뭐 이렇게 준비해주고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직업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는데 자, 요 역마살을 음력 4월에 해당하는 역마살을 가지신 분들은 실수를 많이 해요.
좀 한마디로 말해서 좀 백치미가 있다고 하잖아. 좀 4차원적인 그런 기질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이게 요 역마살은 어린 아이와도 같은 역마살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걷다가 딱 넘어지면은 옆에서 그 어린 아이한테 아유 너 그렇게 걸음걸이도 제대로 안 배우고 맨날 누워서 잠잘 때도 알아봤어 이게 잔소리 안 하잖아요. 아유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주변에서 이렇게 내 팬들 나한테 관심을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력 4월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 인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많이 달라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음력 7월달에 해당하는 역마살입니다. 자, 요 역마살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망신수가 든다 하죠. 고거에 해당하는 역마살입니다. 그래서 요 역마살을 가지신 분들은 자승자박의 형태가 많이 일어나요. 내게 내가 속아 넘어간 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주장과 신념이 강하고 내 뜻대로 뭔가 일을 하다가 계속 이렇게 도돌이 했던 일을 또 하고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저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망신수라고 하는 걸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개그맨들 있죠. 개그맨들 나의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인기와 부를 얻는 직업들 언행에 좀 잘못하시고 뭔가 잘못했고 그런 구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역마살이기 때문에 자, 요 역마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 평판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오히려 내가 잘하는 모습보다는요 좀 못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제 나의 그 인간적인 부분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역마살은요 음력 10월에 해당하는 역마살입니다. 자, 요 역마살은요 굉장히 역마살 중에 가장 역마살다운 역마살입니다. 보통 직업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행 쪽이라든지 운송업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을 한다든지 실제로 굉장히 바삐바삐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움직이더라도 한번 움직일 때 쭉 크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양어선 타시는 분들 있죠. 요 역마살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커요. 한번 나가면 그 일에 대해서 꾸준하게 나갔다가 들어오고 또 스튜디어스 분들 있죠. 한번 항공사를 멀리 나갔다가 해외를 쭉 한 바퀴 돌고 온 그런 거. 그리고 무역 같은 걸 하더라도 굉장히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운전업에 대해서 종사하는 분들도 자잘한 차보다는 큰 차, 화물차 전국을 한번 내가 집 밖에 나가면은 소식 듣기가 힘든 분들 있죠. 요 역마살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 분들이 굉장히 좀 고독수가 강해요. 아무래도 한번 나갔을 때 크게 나가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의 좀 인적이 약하고 혼자 고립이 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하지만 역마살을 가장 잘 활용하는 그 월은요 이 10월달에 해당한 역마살 분들이 굉장히 역마살을 잘 활용합니다. 굉장히 금전적으로 명예적으로 이런 것들을 창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월이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덕망 많이 누리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역마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내가 1월, 4월, 7월, 10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역마살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는 선에서만 재미로 봐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한일도령 방송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